가수 영탁이 히든싱어 7 출연자들에게 자작곡 선물을 공개한다. 오는 20일에 영탁의 자작곡 날개가 발매된다. 날개는 가수 영탁이 JTBC 히든싱어 7 영탁편 출연자들을 위해 작사, 작곡한 곡이다. 출연자들이 모창 가수에서 벗어나 본인들의 목소리로 채워진 앨범을 발매하는 것을 응원하는 의미로 선물했다. 해당 응원에는 김희석, 오해빈, 강대웅, 송근한, 하동근 총 5명의 멤버가 참여했다. 영탁 역시 직접 가창에 참여하여 멤버들과의 완벽한 호흡을 선보여 주었다. 날개는 브릿팝과 발라드의 감성을 동시에 보여주는 얼터너티브 락 넘버로 곡의 메인 테마를 이끄는 피아노 사운드와 무게감을 잡아주는 일렉 기타의 선 굵은 연주가 인상적이다. 락킹하고 멜로디컬 한짙은 분위기는 곡의 깊이감을 더욱 극대화한다. 또한 서로에게 날개가 되어주고 하늘이 되어준다는 내용의 가사는 혼자가 아닌 우리의 의미를 더욱 생각하게 하며 후반부로 가면서 가스펠을 연상시키는 전개로 곡의 흐름을 더욱 뚜렷하게 보여줄 예정이다. 모창에서 완전히 벗어난 멤버들의 5인 5색 보이스를 들을 수 있으면 물론 멤버들과 영탁의 하모니를 엿볼 수 있다. 가수 영탁의 자작곡 날개는 오는 20일 깜짝 발매되는 곡으로 히든싱어 7 출연자들과 팬들 모두에게 뜻깊은 선물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영탁의 자작곡 날개는 오는 20일 정오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발매된다. 이어 지난 16일 소속사 밀라그로 찍은 영탁이 TVN 월화 드라마 연예인 매니저로 살아남기에 특별 출연을 하며 촬영을 잘 끝냈다고 밝혔다. 연예인 매니저로 살아남기는 일은 프로, 인생은 아마추어인 연예인 매니저들의 하드코어 직장 사수기 역할을 맡았으며 대한민국 최고의 스타들과 일하는 프로 매니저이지만 자기 인생에 있어서는 한낱 아마추어인 사람들의 일, 사랑, 욕망이 대형 연예 매니지먼트사 메소드 엔터를 배경으로 리얼하게 펼쳐진다. 영탁의 역할은 아나무인 연예인 인기를 얻게 된 신인 스타 역으로 연기를 펼칠 예정. 앞서 MBC 드라마 꼰대 인턴을 통해 연기를 보여준 바 있던 영탁이 연매사를 통해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시선을 이끌고 있다. 연예인 매니저로 살아남기는 프랑스에서 인기리에 방영되며 국민 드라마로 등극한 동명의 시리즈가 원작이다. SNL 코리아, 쌉니다 찰리마마트를 통해 대중의 재미 포인트를 꿰뚫으면서도 독특하고 신선한 연출 세계를 펼쳐낸 백승용 감독이 연출을 맡았다. 여기에 멜로홀릭, 회사 가기 싫어 등 여러 장르까지 아우르는 박소영 작가가 메인 GP를 맡았고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약하던 작가진이 팀으로 합류했다. 한편 영탁은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탁쇼 서울 앵콜 공연을 진행하며 오는 1월 11일 애틀랜타 공연을 시작으로 14일 뉴욕, 19일 샌프란시스코, 22일 로스앤젤레스 등 미국의 4개 도시를 방문해 글로벌 팬들을 만날 예정이다.